네, 여수 MBC 기자들의 친절한 뉴스 해설, 친절한 기자들. 오늘 제가 방송한 이후 두 번째로 만나뵐 기자분은요, 좀 무서워요. 네. 별명이 한번 물리면 엄청 아프다고 해서 조스라던데 맞나요? 제가 붙인 별명이거든요. 아, 조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송률 아나운서가 좋은데 저를 무서워하시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생긴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취재할 때만큼은 사안을 물고 끝까지 취재한다, 파고든다, 네, 이런 맞아요. 의미로 붙여진 기자한테는 최고의 별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무나 물지 않아요. 네. 자, 신년 기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슈들 지난해 돌아보고 올 한 해에도 이슈들 살펴보고 있는데 순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께서 뽑은 작년 순천의 사건, 사고 또 이슈들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거 먼저 꼽아보시겠어요? 일단 순천 하면은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뽑아왔습니다. 네. 일단 1월 28일에 전남 동부 지역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 바로 순천이었는데요. 맞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순천에서 뭐 피트니스 발, 뭐 사우나 발 이런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급격하게 막 순천에서 확진자가 막 불어나서 굉장히 모든 시민분들이 불안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천에서는 최초로 한 게 되게 많은데요. 전국 최초로 낮술금지 행정명령도 올해 초에 내려가지고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있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했던 조치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남에서 최초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자체가 바로 순천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했던 조치인데요. 지금 순천이 23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좀 주목해보셔야 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이런 전남에서 한 700명 이상 정도가 나왔는데 230여 명이 순천에서 나왔으니까 뭐 비중만 놓고 봐도 참 순천이 힘든 시기를 보냈구나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기를 발휘하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슈 순천 어떤 이슈 하나 더 뽑아보시겠어요? 순천 의대 유치를 뽑아왔는데요. 지역민들의 굉장한 열망이었고 또 무산돼서 그만큼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 7월 16일이었는데요.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 지역이 좀 열악하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운을 떼서 굉장히 지역에서는 아 드디어 의대가 들어오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높았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전남 서부만 따져보면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58명으로 전국 최하위여서 80명 이상 반드시 배정을 받아서 의대를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말 순천 시내에 플랜카드도 굉장히 많이 붙었고요.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 열렸을 때는 정말 모든 순천의 유지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의원들 다 가셔가지고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조례까지 제정을 했던 사안인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의대생들과 또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목하셔도 될 사안인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인데 빨리 부디 제 논의가 진행되고 꼭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유치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뭐 이 역시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논의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코로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준비는 또 그만큼 미리미리 또 착착히 나가야겠죠. 아, 작년 이슈도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올 한 해에도 순천 시행 과제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2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2023 정원 박람회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네. 2023년 4월에 이제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서 지난해부터 조직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 박람회는요, 1조가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요.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큰 이슈였는데요. 그리고 조직위에는 그래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표를 맡았고요. 조직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도 여기 함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랑 고영진 순천대 총장 등 각계각층의 한 100여 명이 지금 조직위를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행사장 착공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소병철 의원이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 특별 법 발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상 뭐 언제 상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의된 안건이 상정이 되면은 예산 투입도 좀 원활해지고 정부 지원도 팍팍 될 거니까 좀 시민분들도 함께 좀 힘을 실어주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주목할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네, 특별법이 꼭 통과가 돼서 또 원활하게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조희원 기자의 연속 보도로 주목을 정말 많이 끌었던 보도가 있었어요. 광양 제철소에서 날아드는 쇳가루로 주민분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식 보도하셨죠? 네, 제가 12월 초로 기억하는데요. 제보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라는 그 굴뚝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이제 막 뿜어져 나오는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 제보를 하신 분은 이 영상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2019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대기 오염물질 조작 사건으로 산단과 제철소가 이제 다 걸려서 행정 처분이랑 뭐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저렇게 여전히 변한 게 없어 보인다라면서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를 따져보다가 전라남도가 얼마나 현장에 와서 감시를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를 봤더니 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전히 네. 행정처분이 면제가 됐는데도 감시는 소홀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 마을들을 돌아다니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여수시 묘도동의 저기 온동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네. 이 운동마을 주민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주민분들이 막 철가루나 쇳가루나 이런 정체 모를 저런 가루들이 막 날아온다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이게 피해가 심각해서 한 번은 우리가 측정을 직접 해봤다. 성분을 채취를 해가지고 맡겨봤더니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나한테도 보여달라.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좀 취재를 준비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마을 분들이 직접 이제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했는데 그만큼 문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분석을 해보니까 쇳가루 안에 있는 중금속 수치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중금속을 다 검사할 수는 없어서 6가지 성분을 검사하셨는데요. 네. 카드뮴, 구리, 수은, 비소, 납, 아연, 니켈 이렇게 6가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묘도동의 한 주택에서 나온 것과 그 뒤에 있는 매립장에서 나온 토양을 채취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한 건데요. 일단 묘도동에서 나왔던 토양에서는 국제암연구기관이 공인한 1군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요. 기준치보다 7배, 3배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군 발암물질인 니켈은 무려 9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토양에서는 그리고 검출되지 않는 수은까지 검출이 됐는데요. 이 검출된 중금속들은 전부 다 제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측정하는 설치 기계나 이런 거는 공식적인 게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포스코가 28년 전에 마을회관을 지어줬는데 그 지붕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측정은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거를 포스코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기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 포스코 측에 보여달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래서 포스코 측이 물어봤습니다. 이걸 측정하고 계시는데 왜 안 공개하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다. 우리 내부 자료로 쓰는 거지 공인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앞으로도 공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수치다. 본인들이 측정을 해놓고 공개를 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일단 이렇게 마을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만큼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진 게 또 있나요? 일단 온동마을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들은 거는요. 여기가 제철소가 세워진 지 한 36년이 됐는데 그동안 암으로 사망하신 주민분들이 26분이시래요. 그리고 현재도 암투병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지금 암으로 거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을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되시길래 현재는 202분이시고요. 네. 거의 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10%가 넘는 수치잖아요. 12에서 13% 정도인데요. 그래서 네. 전국 평균 암 유병률을 한번 찾아봤어요. 유병률은 생존해 있는 암 환자인데요. 그 전국 평균이 3.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높은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암으로 잃은 주민분들을 만나봐서 이제 한 3, 4분 정도를 만나봤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피부 관련 암. 피부암 그리고 좀 소화, 폐암 이런 쪽에 호흡기 관련한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네. 한 분은 뭐 40대에 돌아가신 여자분도 계셨는데요.
골육종암을 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건 어떤 거죠? 아시지 모르겠지만 그 소아나 청소년기 남자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게 골육종이에요. 그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대 여성한테 발생하는 건 좀 이례적인데 그래서 조금 이 암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을 주민들의 말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비염이나 뭐 피부 관련한 두드러기나 이런 발진 같은 거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또 이야기해야 될 건 어쩔 수 없이 대책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일단 이런 철가루나 쇳가루 같은 게 날아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철소의 원료 야적장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야드는 그러니까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원료를 쌓아놓는 걸 야드라고 하는데요. 이 선박에서 하역을 한 다음에 원료들을 일단 쌓아놔요. 그 원료가 가루 형태로 오는데 거기서 이제 블렌딩이라는 작업을 한 다음에 고체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고루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 가루를 쌓아놓으면은 바람이 불면 날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먼지 모래도 날아오는데 뭐 철가루는 당연히 날아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주변 마을에 이제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은 밀폐된 시설에 보관하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그래서 주민분들은 이 밀폐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포스코 측은 이제 방진막 덮개를 설치한다던가 경화제나 뭐 살수 같은 억제 조치만 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비용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 사용하는 원료가 워낙 많고 가보시면은 보시면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쌓아둘 만한 원료를 다 저장할 만한 밀폐된 시설을 만들려면은 수천만 원에서 한 조가 넘어가는 예산이 좀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수천만 원에서 조가 넘어간다고요? 수천억에서 조겠죠. 수천억에서 조. 조가 넘어가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포스코가 작년에 코로나19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매출을 57조의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만 2조를 남겼고 올해 상반기 1분기에만 1조의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스코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를 예측하실 수 있을 텐데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참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주장을 주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도 제철 관련된 시설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충남 현대제철은 애초에 5개 야드당을 밀폐해서 운영을 하고 밀폐를 있습니다. 밀폐를 잘 하고 있군요. 충남 측의 환경단체랑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이런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별로 대두가 안 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동화력 같은 뭐 석탄 발전소들이 이미 밀폐시설을 운영하는 그리고 또 저장 만드는 곳도 많고요. 조기 폐쇄까지 추진하는 곳도 지금은 좀 추세입니다. 그게 추세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네. 광양시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최근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밀파에 대한 밀폐화를 하면 일단 뭐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야적장에 날아오는 비산 먼지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보니까 이 묘도 주변 지역에 피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독 묘도의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제철소랑 아주 밀접해 있는 주택단지가 조금 더 심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인근 주택단지도 피해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큽니다. 환경부가 2019년에 국가산단 지역 주민 코호트 구축 및 건강 영향 추적 연구라는 것을 시행을 했어요.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보험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연구였는데요. 그걸 보면 광양 국가산단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랑 그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비염이나 피부염 같은 질환도 유병률도 한 3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묘도가 좀 심한 이유가 있는 게요. 대기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기상정보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니까 광양 지역은 전반적으로 남쪽으로 대기가 확산이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노출인 지역이 제철소가 위치한 금호동이고요. 그리고 제철소의 남쪽에 위치한 묘도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심한 곳이 태인동이랑 하동군 금성면이라는 곳이고요. 제철소랑 가깝지만 고략동이나 중마동이나 광영동은 대기의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중노출된 지역으로 바람이 중요하겠어요. 연구 결과 예. 나왔습니다. 네, 저희도 좀 지켜보고 이 사안이 어떻게 좀 해결될 때까지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주목해볼 뉴스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이번 주는 일단 오늘 순천시 동물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로 시작돼서 순천시 보호소의 문제, 유기견 보호소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보도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순천시에서 좀 대처가 좀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짚어보고 공론화시켜서 좀 주민분들도 함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뉴스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뉴스데스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조희원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